장모님이 굉장히 네. 독특하시대요. 네. 어?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? 좀 남성적인 스타일이시고 좀 시원시원하세요. 그래서 장모님의 꿈이 할리 오토바이 할 바이커. 네. 이렇게 잡고 오토바이 네. 이렇게 잡고 바닥 해안가 도로를 달리시는 게 꿈이에요. 꿈이었습니다. 장인어른이 아니라 장모님. 장모님. 네. 그리고 또 장모님이 그 당구에서 3구 있잖아요. 3구를 150을 치세요. 와. 신기하시다. 150이면 진짜 잘 치죠. 예. 그래서 뭐 전문 용어가 있어요. 뭐 쓰리 쿠션인데 공을 안 맞히고 하면 2점이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걸 잘 떨어내세요. 뭐 전문 용어로 한 서방 빵꾸 가네. 뭐 이런 거라. 야, 멋지다. 이런 거 쭉 빨아 당겨야지. 그래서 직접 재밌게 사시네. 또 홍도 좀 있으셔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도 그그 네. 그 노래 있어요. 어떤?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그 노래 있어요. 남자, 네. 그거를 명칭까지 내려서 부르세요. 꽉 낀 청바지 마이크를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. 여기에서 여기서 한 거죠. 저랑 애창곡이 같으시네요. 아 그거 이거요? 노래 아 그거 불러요?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위에 나섰다.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말하네. 저희 장모님은 꽉 낀 청바지 이렇게 내려야 돼. 청바지까지 내려줘야 돼. 청바지까지 가야 돼. 아이고 청바지까지 가야 돼.